시사포커스의 양준석 기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광주 오셔서 민주모지 이렇게 묘지에 헌화하시고 참배하시는 것이 단순히 광주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난 50년 동안 미래통합당의 전신,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런 당들은 기득권 세력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이 광주를 대변하는 것은 이 나라의 어떤 서민들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 정당이 그동안에 밀렸던 부분에서 이 나라의 서민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좀 사죄의 마음을 전하실 수 있는지, 또 그런 그 연장선에서 현재 집권 세력인 민주당에는 어떤 것을 제안을 하실 수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그동안 뭐 과거에 통합당의 전신들 정당들이나 지금의 정당도 소위 흔히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을 오기래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그래서 이 기득권을 타파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근대 민주정당이 제가 보기에는 집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비대위를 맡아가지고서 통합당을 변신시키는 지금 과정에서 뭐를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가 과거와 같은 그렇게 보수 집단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을 갖다 쳐버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일반 국민들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에 따라서 제대로 적응을 할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내세운 것이 뭐냐면 우리 통합당이 앞으로는 약자와 동행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기치로 내세웠습니다. 약자와 동행을 갖다가 하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서민의, 즉 사회적인 약자를 갖다가 통합당의 주 타깃으로 운영하지 않고 어쩌면 정당으로서의, 근대, 특히 근대 정당으로서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통합당이 우리 사회적인 약자를 겨냥을 해서 약자와 동행을 한다고 하는 것을 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뭐, 현 정부, 저는 그래요. 제가, 과거에 우리나라의 경제의 균형을 마치고 모든 국민이 화합을 하고 전 조화로운 그런 사회를 갖다가 형성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라는 기치를 갖다가 높이기가 부르짖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현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양극화를 해소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극화를 벌어지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첩경이 뭐냐? 우리나라의 현재의 이 교육제도 자체가 지금과 같아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의 불균형이 가장 극심한데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사교육비의 증가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공교육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사교육이 번성하는 이러한 교육체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당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세요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앞으로 저희 통합당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해소할 수 있느냐. 즉 교육의 불균형이 고착화되면은 대한민국의 소위 빈부의 격차, 양극화라는 것은 절대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통합당이 전적으로 많은 노력을 경주로 해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개편에 대해서 참 전진을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